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손으로 지은 성막 약 6개월 만에 완성됩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성막 제작을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에 성막 건축이 모두 완성됩니다. 성막 제작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와 그 설계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달한 모세,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작에 임한 부살렐, 오홀리압, 이다말,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협력과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시작으로 1년 만인 둘째 해 첫째 달에 완료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손으로 지은 성막은 이후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마침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시며 얼마나 좋으셨는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는 명령하신 대로가 18번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들어도 들어도 가슴 설레게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인 사복음서에서는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였고가 40여 회나 등장하는데, 이는 구약성경 39권의 모든 기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며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여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해서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끝까지 반복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모세의 확인 구우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끄러웠던 금송아지 사건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최선을 다해 성막 제작에 힘을 모았습니다. 모세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다말의 손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가 굿, 잘 되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온 백성이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제사를 위한 세 가지 준비 중 하나, 성막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있는 담, 곧 인간들의 죄로 인해 막힌 담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사죄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용서의 길을 다섯 가지 제사로 주셨습니다. 5대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방법, 곧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둘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셋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이웃 간의 나눔이 생기며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자신들은 모세를 통해 듣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세운 후부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집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밤낮으로 체험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 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32일 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 틀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재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꽃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쇠를 궤에 꿰고 속죄수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타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